광대가 커 보이고 입이 나와 보이고 얼굴이 길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빈티나고 박민영님한테 빈티라고 한 거 아니죠? 요즘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 나오는 박민영님이 암환자 역할을 맡으면서 38kg까지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요. 와. 엄청 많이 빼셨죠. 그러면서 얼굴살이 쪽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예전만 못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좀 나오고는 있잖아요. 네. 뭐 여전히 예쁘시고 시청률도 네. 1위 뭐 찍으시긴 했지만 그쵸. 그런데 혹시 보통 사람들이 살을 빼면 우리는 박민영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어떻게 미워지는지 얘기를 네. 한번 해보고 이런 거를 다시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박민영님이 예전에 어땠었죠? 이 사진을 보면은 너무 이쁘신데요. 한 3-4년쯤에 김비서가 왜 그럴까 거기에 나왔던 그 모습이죠. 아 저도 드라마는 안 봤는데 네. 짤 같은 게 올라오면은 야, 진짜 이쁘시다 이렇게 하면서 본 적 있어요. 리즈 찍으셨다고. 아 맞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사진을 보면은 네. 아, 좀 말라 보이시는구나. 네. 드라마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조금씩 살을 찌우고 있기는 한데 처음에 암환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많이 마르게 나왔었죠. 그럼 박민영님이 네. 리즈 시절에 비해서 어디가 변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네. 일단은 팔자주름이 약간 들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네. 앞볼 이 부분. 한스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었죠. 네, 저희가 이름이 따로 없잖아요. 볼이 여기가 볼인지 여기가 볼인지 여기가 볼인지 모르니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광대에서 입으로 올 때 이 라인이 오목하면 별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볼록해줘야 된다. 이 부분이죠. 네, 맞아요. 볼록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오목하진 않아야 된다. 네, 마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팔자 쪽, 그 다음에 앞볼 쪽 이 팔자와 앞볼 이 두 가지는 귀티와 빈티를 좀 가를 수 있는 부위가 되거든요. 물론 박민영님은 귀티가 네. 막 잘잘 흐르죠, 사실. 그렇죠. 빠지실 근데, 수도 여전히 예쁘죠. 네, 근데 그건 박민영님이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확 빈티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위를 잘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볼이 빠지면서 이게 여기 옆이 들어갔죠. 광대가 조금 부각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여성미가 좀 더 떨어져 보이고 각이 져 보이는 얼굴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대 큰 것도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아, 싫어하죠. 이게 살이 빠지면 얼굴이 작아질 것 같죠. 하지만 광대가 커지면서 오히려 얼굴이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네. 팔자랑 볼살이 커지면 네. 입이 나와 보여요. 아, 그게 좀 단점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안면부에 볼륨이 좀 빠지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비율상 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요 사진에서는 안 보이지만 눈 밑에 꺼진 분들도 좀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얼굴이 좀 동글고 좀 통통하잖아요. 근데 그게 반대로 되면 나이가 좀 들어 보일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웃을 때 얼굴이 좀 동그래지잖아요. 그쵸. 근데 웃을 때 얼굴이 동그래지지 않으면 좀 하도 마른 사람들은 웃을 때도 좀 각져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덜 웃네? 아, 좀 무뚝뚝하네? 약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표정이 좀 작아져서 피곤해 보일 수가 있죠. 맞아요. 자 이제 PD님께서 네. 박민영님의 사진을 포토샵으로 보정해서 가져온 사진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질문 몇 가지 해도 됩니까 PD님? 그럼요. 얼마든지 해주십시오. 혹시 사진을 늘리거나 줄인 거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왼쪽 사진이 좀 얼굴이 작아 보여요. 전혀 없습니다. 왼쪽 사진 컨트롤 C, 컨트롤 V 했습니다. 아 혹시 이게 얼굴 위아래 길이도 진짜 좀 작아 보이는데 그렇죠. 위아래로 얼굴을 줄이신 거 없으십니까? 자로 재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진짜요? 아, 이게 좀 광대도 더 작아 보이고 인중도 좀 짧아 보이고 맞아요. 네. 광대 축소 안 하셨습니까?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광대를 줄인 건 없고 아래 볼륨을 채워주신 것만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리고 인중이 좀 덜 길어 보이는데 네. 인중 진짜 안 줄이신 거예요? 눈, 코, 입 아무데도 안 건드렸습니다. 눈도 좀 더 커 보이고 입술도 도톰해 보이고 코는 좀 상대적으로 좀 짧아 보이고 그러네요. 아 이게 재밌는 게 표정도 네. 사실 네. 이 왼쪽에 말린 얼굴의 표정을 보면 뭔가 시무룩한 느낌이 약간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얼굴형을 만지고 나니까 네. 시무룩한 느낌도 꽤 많이 사라졌어요. 뭔가 조금 더 관심 있는 표정? 상대에게 집중하는 표정? 아 그러네요. 뭔가 그렇죠. 말을 막 하려는 듯한 표정. 네. 그리고 피부도 약간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네. 울퉁불퉁하면 음영이 많이 지니까 네. 피부가 좀 아무래도 좋다는 느낌이 약간 덜한데 지금 음영 지는 부분이 덜하니까 네. 피부도 좀 좋아 보이고 네.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사각턱 라인이 좋아 보이는데 네. 사각턱 라인에 혹시 둥글게 포토샵을 하셨습니까?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좋아지니까 이런 라인도 좋아져 보이네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얼굴에 볼살이 좀 꺼졌으니까 좀 채우면 네.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 그럼 얼굴 더 커지는 거 아니냐고 그런 생각 들죠. 면적이 일단 넓어질 것 같으니까 사실 자로 재보면 네. 넓어졌겠죠. 그렇겠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식을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진만 봐도 안 그래 보여. 훨씬 작아 보이죠, 얼굴이. 피디님께서 두 번째 포토샵 해오셨는데 역시 포토샵 한쪽이 더 얼굴은 어떻게 보면 넓어졌지만 더 귀엽고 여성스럽다, 더 환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세 번째도 이 사진이 진짜 확실히 좀 좋더라고요. 표정이 네. 눈코입이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왼쪽은 무뚝뚝해 보이고 네. 오른쪽은 덜 무뚝뚝해 보이고 다정해 보이는 입매나 이런 게 변한 게 없는데도 단지 네. 볼살을 좀 태워놨을 뿐인데도 오른쪽이 훨씬 다정한 느낌이 좀 들죠.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박민영님 얼굴에 감히 손댈 생각하니까 송구스러워가지고 그냥. 그쵸. 이 네. 예쁜 얼굴에다가 막 그림 네. 그릴 생각하니까. 자, 일단 죄송합니다. 한번 하고 시작하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어디를 하면 좋겠느냐. 일반인이라면은 팔자, 그 다음에 앞볼 한스라인이라고 부르는 곳 저희가. 반대쪽도 채워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옆광대도 채워주면 좋고 이 사진에서는 눈밑이 꺼져 보이지가 않는데 보통 사람들은 눈밑에 좀 하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배우분들은 사실 얼굴이 좀 마를수록 좋으니까 네. 사실 눈밑을 또 스킵할 수도 있어요. 박신혜님이나 김지연님 같은 경우는 네. 눈밑이 퀭한데도 잘 다니시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망원 화면빨에는 또 잘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다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좀 통통하면 예. 조금 괜찮기도 하니까. 그렇죠. 일상 사람들이 뭐 화면으로 이렇게 나올 일은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그쵸? 그리고 관자 안 보이지만 관자도 예. 살짝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마 꺼진 거를 이 부분 예. 또 약간 이 부분을 예. 할 수도 있었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충분히 볼록한 이마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마는 냅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한 군데는 부족한 게 좀 있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야 인위적이지 않고 뭔가 자연스러움이 특히 이마는 좀 부자연스러워지기가 쉬워요. 서로 욕심내기가 쉬워요. 그쵸? 의사랑 환자가 조금 더 할까요? 맞아요. 아 그럴까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도 약간 너무 볼록한데 했네했어 이런 이마가 나오기가 쉬운 거죠. 맞아요. 그러면 채우는 재료로 어떤 재료를 써야 될까요? 재료는 뭐 다양해요. 네. 뭐 지방이식도 있고 콜라겐 네. 부스터들 요즘 또 네. 많이 쓰고 있고 네. 연구 필러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가장 많이 써온 히알루론산 필러도 네. 있죠. 결론은 히알루론산 필러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가장 히알루론산 필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필러는 그 부족한 모양을 딱 그 부분에 어떤 굴곡을 딱 맞춰 마치 3D 프린터로 찍어내듯이 정확하게 필러를 할 수가 있어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 있잖아요. 사실 그쵸. 뭐가 예쁘냐 이런 에스테틱 뷰 미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가기가 되게 쉬운데 다른 재료들은 대충 볼을 채우는 데는 괜찮아요. 예, 대략 채우는 데 괜찮은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것만 해도 만족하는 분이 있죠. 아, 나 그냥 볼만 좀 덜 꺼졌으면. 하지만 가장 예쁜 모양이 있는데 그냥 못 가는 거는 좀 굉장히 서운한 면이에요, 사실. 시술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이 사람의 포텐셜이 있는데 네. 그걸 다 못 꺼내니까 네. 좀 아쉬워요. 이런 게 바로 의사의 기술이죠. 신의 손? 아무튼 그 포텐셜을 다 꺼낼 수 있으면 너무 네. 좋아요. 그렇죠. 근데 볼필러를 하면은 아 볼필러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다른 곳보다 이동이 진짜 덜해요. 그렇죠. 네, 볼 이동해서 고생한 적이 없어요 사실. 오히려 없잖아요 컴퓨터에 네. 들어온 적이. 좀 아무래도 덜 이동하게 하는 테크닉이 있으니까도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커다란 포켓으로 넣어놓으면 네. 이 포켓 안에서 이동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지방이식 하듯이 하나 뚫어가지고 막 이렇게 쏟아보면은 하나의 커다란 포켓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포켓 안에서 눌려가지고 아래가 뚱뚱해질 수도 있고 위가 뚱뚱해질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셀 테크닉이라고 저희가 네. 쓰는 테크닉은 필러를 작은 셀로 나눠가지고 작은 방으로 나눠서 똥똥똥똥똥똥똥 이렇게 넣어놔야 이동을 덜해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셀 테크닉을 표현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셀 테크닉으로 넣어놓으면 필러를 우리 몸에서 얇은 아주 얇은 막이 둘러싸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이 돼서 그 다음부터 잘 움직이지 않아요.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 움직이진 않죠. 네, 1, 2개월 지나면 괜찮습니다. 이제 유지력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1년마다 계속 해야 되냐. 근데 필러는 부위마다 유지력이 좀 다른데요. 가장 오래가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볼은 보통 2, 3년 이상 가죠. 그리고 아주 오래가는 분들은 3, 4년 이상 가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꺼지더라도 조금 꺼져서 보충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이식도 가능한데요. 사실 많이 했었어요. 네. 네, 저 그 지방이식 전문으로 하는 흡입과 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도 제가 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아, 처음에는 이제 신나서 얼굴 전체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변화가 뚜렷해서 사실 신나서 정말 많이 했는데 점점 안 하다가 지금은 아예 안 하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3D 프린터로 찍어내듯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잘 되기가 원리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착률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본으로 한 30% 보긴 하지만 사람마다 생착률이 다르고 부위마다 생착률이 다르고 살찌면 같이 찌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네. 수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거의 과교정 됐을 때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살을 빼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 랜덤성, 제 손끝을 떠나서 어떤 랜덤성이 부여된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이게 환자분들이 이거 왜 얼굴 왜 이래요? 근데 그건 랜덤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복불복이에요.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콜라겐 부스터는 이것도 역시 랜덤성 좀 문제죠. 어떤 사람은 6번, 7번 해도 뭐가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건 되지만 딱 맞게 예쁘게 하긴 또 어려운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뭉쳐서 딱딱해진 결절 같은 게 생겼다 이런 보고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 상당이라는 게 다른 시술에 비해서라는 거죠. 막 무조건 다 생긴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나한테 생기면 네.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영구 필러도 사실 옛날부터 많았잖아요. 네. 뭐 칼슘 필러도 있고 칼슘 석회질 필러도 있고 뭐 콜라겐 직접 주입하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고분자 물질 네. 우리가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면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네. 것들을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넣으면 수정 불가능한 그런 압박이 있죠. 수정이 나중에 수월하고 또 모양을 잘 만들 수 있는 네. 히알루론산 필러 유지도 어차피 네. 잘 되니까 자꾸 손이 가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지금 11kg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볼이 꺼진 게 조금 좀 아쉽더라고요. 몸은 뺐는데 얼굴살 찌자고 다시 살은 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힘들게 뺐는데 이제 지금 유지 중인데 계속 네. 유지가 이 몸무게로 된다면 저는 볼에 살짝 넣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얼굴에 넣는다면 히알루론산 필러를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쪘다 빠졌다는 스타일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쪄가지고 볼이 너무 빵빵하면 그때 가서 녹일 생각도 있어요. 수정 불가능하면 네. 안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렇게 나이가 들거나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볼 꺼짐이 오신 분들이 다시금 볼이 팽팽하게 차올라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볼 필러 시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노화를 막을 순 없지만 예방하고 늦출 수는 있다는 거 관리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